은도가 어떡하니? 너 이렇게 가면 우린 어떡해? 자주 연락할게. 형부, 건강하세요. 처제. 꼭 전화 자주 하고. 괜찮아. 삼촌이 꼭 놀러 갈게. 네. 미안해요, 이렇게 가서. 꼭 잘 돼서 돌아오세요. 그리고 최영국 씨는 내 사자 나와서 오늘 이식 받게 됐대요. 그래요? 잘 됐네요. 갈게. 괜찮아. 여보, 당신 이제 살았어. 아빠, 다 잘 될 거야. 진영이, 진영이. 엄마, 제발, 제발. 피고인 최준혁은 공금 횡령 배임 및 뇌물 공여 심장이식 조작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살인을 교사하였으며 사자의 명예를 훼손 증거인멸하였다. 또한 그 사실을 밝히려는 고인의 딸에게 무고 명예훼손 및 특수상해 교사 및 살인을 예비 음모하는 등 수차례 위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인을 은닉하는 등 본인의 죄를 은폐하려는 지속적인 행위를 벌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최준혁을 무기징역에 처한다. 잘 지내요. 건강해라. 아저씨. 괜찮아. 잘 가라.